안녕하세요. 2024 공공경제론 제 12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은 사회보험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충 다알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 일단 insurance라고 하는 게 있죠.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나 각종 사고, 즉 이걸 다 합치면 위험이라고 해요.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일정한 돈을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그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죠. 사고가 안 나면 사고 안난 대로 좋고, 사고가 나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보험은 개인적으로 하는 private insurance가 아니라 social insurance. 그래서 사회적으로 함께 상호 부담하는, 특히 여기다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군대 가는 거 영장이 나오면 가야 되듯이 사회보험도 월급 받으면 강제적으로 걷어가게 하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럼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보면은 여기 인적보험과 물적보험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사람의 신체, 생명과 관련된 거는 인적보험, 물건에 관련된 거는 물적보험 그래요. 보통 인적보험은 우리는 생명보험사가 주로 다루고요. 물적보험은 손해보험사가 다릅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이죠. 우리 생명보험 다, 상해보험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간 영역이 좀 있는데 이걸 제3보험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인간이 처하게 될 위험 중에, 그럼 물적보험은 사회보험에 없어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실업을 겪을 위험, 고용보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릴 위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장애에 걸릴 위험, 산재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오래 사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고용보험, 직장에서 잘리는 위험. 건강보험,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 산재보험, 내 직장에서 장애를 입을 위험.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4대 사회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얼마를 내느냐 하는 걸 보면은, 연금보험,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보험료는 4.5%.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렇게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바로 월급은 아니지만, 이게 그냥 월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급에 4.5% 낸다. 직장인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 3.1% 정도 내고요. 고용보험 또 내고,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다. 일단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두 사업 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냥 지금 자기네들이 내는 것좀 양보할 테니 통과시키자.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모수개혁에 그치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으니 다음 22대 국회에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월급 받는 사람, 또는 월급 받지 않고 그냥 자영업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의 9% 내게 돼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10년 이상 납입하면 만 65세까지
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 직장 다니다 보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거는 사적연금이에요. 생명보험사, 삼성이나 하나생명 이런 데 개인적으로 따로 넣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의 3층 구조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런 국민연금이 아니고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연금제도가 운영됩니다. 이거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 반면에 내가 직장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자영업자 또는 가게라는 자영업자라든가 임의로 가입자, 아직 직장 생활하지 않지만 배우자들 있잖아요. 일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9%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는 걸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거에 9%. 그래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을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이걸 절사하고 이런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소득 월액 거의 뭐 월급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를 받게 되는가? 1952년생 이전은 60세에 받아요. 56년생까지는 61세. 그리고 64년생은 63세. 그렇죠? 그리고 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고, 69년생, 제가 69년인데, 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좀 조기에 받는 대신에 좀 적게 받는 거죠. 그거는 나눠서 받는 거는 분할연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령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65세에 대야 받는 겁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가? 내가 월소득이 23만 원이다. 그러면 9%인 2만 7천 원 내잖아요. 노후연금에 23.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적게 낸 사람이지만 많이 받는. 그래서 이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불균형을 좀 축소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375만 원 월소득으로 잡히는 사람은 보험료로 33만 원 내는데 나중에 88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 NPS라고 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입자 지원, 연금 급여, 이거는 전주에가 있어요. 전주에 국가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게 쌓이는데 이 기금은 5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잘 운영해야 국민들 나중에 쓸 돈이니까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영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을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줄 사람은 주고 받을 사람한테 받고 그것을 운용한다고 그러죠. 공무원연금 여러분 관심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보면 월 소득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 초록색이 월연금이죠. 요거는 국민연금이에요. 요거는 공무원연금. 한30% 이상 더 받죠. 그래서 월소득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체 낸거 대비 2,700. 그러니까 408만 원이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25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이게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7배 정도 받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은 2.7배. 중간 영역 정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는데,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해 연도에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가입자들이 내는 돈하고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영국, 독일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상 부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립 방식은 가입자가 징수한 그 돈을 저축으로 적립하듯이 꼬박꼬박 적립한 다음에 그 돈에서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죠. 개인 연금은 다 적립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부가 방식이지만 일정 부분은 적립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형태로 우리나라 연금 방식은 그래서 기금운용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중간 형태로 부분 적립, 부분적으로는 조금만 적립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가 방식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소득 대체율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나중에 내가 65세 이상이 되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필요한 소득을 30%밖에 못 대체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연금은 40%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43%로 하자, 44%로 하자. 옛날에 민주당이 50%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엄청 많이 더 내야 돼요. 젊을 때.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다 돈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40%인데 비해서 63%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은 그래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의 약60% 이상을 연금으로 해결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40%밖에 해결을 못하니까 정말 제대로 살려면 60%또 어디서 벌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옛날에는 최고 좋은 혜택이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이 고갈돼서 계속 세금을 까먹는 울먹는 하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으니까 그동안에 누렸던 공무원 연금의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진짜로 재분배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려주는 연금 이렇게 해서 많이 선전을 해요. 실제로도. 그러나 이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동일한 연령을 살다고 그랬을 때 같은 모두 같이 예를 들면 75세 평균 연령에 죽는다고 했을 때 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부자들이 평균 생명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부자들이 더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증 연구한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같은 해에 죽는다고 하면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거지만 저소득층은 일찍 죽고 부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 더 오래 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028년 뭐 요때쯤 직장 생활하고 요때쯤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연금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나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지금은 받아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금이 계속 쌓입니다. 2020년에 800조 원 쌓였고, 30년 뒤면 거의 2000조 원이 쌓이고, 1940년대 가면 거의 3000조 원 가까이 국민연금이 쌓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이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금을 다 받아가기 시작하면 2000조 되는 돈 금방 빠집니다. 금방 빠져서 여러분들이 받을 때 되면은 통장에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연금 개혁을 필요해서 연금이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도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앵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더 내고 덜 내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게 국민연금 개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7년에 소진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젊을 때 돈만 내고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아갈 게 없는 이런 신세가 되니까 사실은 이게 연금 폭탄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연금 제도를 지금쯤은 아예 나는 안 내고 안 받겠다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또 강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법을 잘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입자와 수급자가 나옵니다. 가입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도 이게 가입자죠, 가입자. 가입자가 이렇게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시점 오면은 거의 마이너스가 돼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런 말인데 건강을 잃었을 때큰 돈이 들어가는데 위험이잖아. 그 위험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걷게 하는 것이죠. 특히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걷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이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직장별로 좋은 직장만 건강보험을 하다가 1998년에 모든 걸 다, 특히 2000년에 모든 걸다 통합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옛날에는 대기업들만 있던 그런 제도예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하고,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거 이제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 꿈꾸는 공기업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기서 사람 병원들이 다 병원비를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를 신청할 때 그거를 평가해봐. 진짜 얘네들이 사기치는 거 아닌지 심사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하는 거, 사기로 하는 것들 걸러내는 기관이 있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요양기관, 여기 병원을 말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로 내가 10,000원어치 병원에 가서 썼는데 여러분들 한 2,000원밖에 안 내거든요. 8,000원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으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신청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얘네들 제대로 한 거니까 돈 줘라 하고 이렇게 사인을 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의료 급여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3,700만 명,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1,5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엄마 아빠 밑에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전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얼마 내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의 경우는 7.09%라는데 가입자가 3.5, 사용자가 부담. 아까 맨 앞에 3.1 그랬는데 지금 요게 2023년 기준이니까 요것이 맞는 거예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입자 3.5%, 국가가 3.5%. 저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제가 3.5%, 그리고 학교가 2.1%, 그다음에 국가가 1.5% 정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낸다.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느냐? 주로 이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죠. 아팠을 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받고, 그다음에 요양비, 장애인 보장 급여비, 임신 출산 진료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나 1년에 100조 원이 건강보험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 급여란 어디다가 주느냐?
진찰, 입원, 간호 이럴 때 주는 것이죠. 이 재정은 문제가 없느냐? 수입은 뭐 강제로 걷지만 지출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요 이제 국민연금처럼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요거는 매해 걷어서 매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른 것들은 못했지만 건강보험은 이렇게 흑자를 만들어 놨어요. 흑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뭐 MRI 뭐 이런 것들 다 건강보험에서 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실업보험이라고 하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1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가입일이 18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직 이전에 18개월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가입일은 18일, 180일 이상 돼요. 그래서 자기가 퇴직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사표 쓰고 자발적으로 쓰면 안 돼요.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상 해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급 기간은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1년 미만밖에 안한 사람은 3개월 주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3년까지는 5개월.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된 사람은 최대 8개월까지 준다.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까 8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요. 1일 최대 6만 6천 원으로 실업급여. 그동안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최대 1일 지급액은 6만 6천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퇴직 시 기준 최저 시급의 80% 정도 이상은 하한액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퇴사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하한액은 5만 5천 원, 최대는 6만 6천 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30일 곱하면 이제 한달 받는 금액으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뭐 그때 실업이 많아지면 고용보험이 엔고나고, 그렇죠? 반면에 취업자가 많고 실업자가 없으면 고용보험은 더 튼튼해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수지를 보면은 이때까지 고용보험 수지가 적립금이 이렇게 아직 플러스입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고 계획이에요. 계획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밑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서 살펴볼게요. 산업재해라고 하죠. 이거는 근로자가 업무상이 중요해.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가 그 보상을 해줘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100% 사업주 부담이에요. 그리고 강제보험이고, 이건 무과실 책임. 내가 업무상 일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다쳤더라도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심사하는데, 저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다르다. 이게 두 개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었고, 공무원 연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절차, 여기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요. 1%에서 10%죠. 예를 들면, 음식 및 숙박업은 보수총액의 8% 정도를 내게 돼 있어요. 8%. 그러나 위험이 적으면 1%로 가까이 하고, 위험이 좀 크면 10%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보험료 징수는 우리나라는 4대 보험 통합 징수 터널,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받게 되는 거는 요양급여, 후유급여, 장애급여, 뭐, 다양한 형태의 요 산재보험 심사를 하게 되네요. 요거 신청을 하면 요거에 따라서 필요한, 죽을 때까지 요거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에다 다쳤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에 관련된 치료비와 휴업급여 이런 것들을 준다 이거죠. 그럼 산재 보험기금은 안전한가? 이거 보세요. 국민연금 아직 남아있지만 2040년대 가면은 적자가 발생. 건강보험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거 적자 발생. 이거 똔똔으로 간다고 보면 큰 문제 없어요. 노인 장기 유형과 건강보험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많아지면 여기 적자가 커지겠죠. 산재보험도 2019년 적자가 발생해서 이제 2030년대엔 고갈될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보험이 다 이렇게 고갈이 되고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 세금이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쓸 돈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이 보험 대상자들에게 돈을 먼저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연금보험 또는 모든 4대 보험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려면 세상에 공짜가 없고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잘 결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비버리지라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 국가의 모토죠. 국가가 요람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덤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한 말이에요.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at man should come to be led more by hope and ambition and example and less by fear. 미래에 대한 공포로 사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고, 뭐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야망과 잘된 샘플을 보면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은 오히려 공포에 의해서 이끌리고 이런 것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불안한 사회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좀더 튼튼히 하고 국가 정책을 잘 운영해서 이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이 희망에 의해서 이끌려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공포감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하고 비버리지경이 만든 보고서가 비버리지 보고서다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더 궁금하신 견 찾아보시고 수업 시간에 또 질의응답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에 대한 강의도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업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